똑같이 늘리만 보겠는데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보겠습니다. 신부 입장! 신혼이라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. 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니? 내가 우리 윤석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한테 장가 보낸 줄 아니? 죄송합니다.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. 회사 일이 바쁘면 집안꼴 이렇게 해놓고 살아도 된다는 거야? 방바닥에는 그냥 먼지 투성이, 냉장고에는 곰팡이 썩은 음식이 천지고, 나도 남편 넷이라도 이렇게 살진 않았다. 난 예전에 일하면서 집안일 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했어. 죄송합니다. 감당 못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든지. 이따위로 살 거면서 뭘 믿고 남편 셋을 얻었어? 누구지? 도대체 어딜 갔다 이제 와? 걱정했잖아. 전화는 뒀다 뭐해? 나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? 무슨 일 있어? 어떤 자식이 장신 괴롭혀? 말만 해. 이제 그만들 좀 하시죠. 밥은 먹었어? 내가 뭐 좀 만들어줄까요, 뭐?